제가 이제 정형외과 진료를 주로 하다 보니까 네. 저는 단백질을 엄청 추천해요. 왜냐하면 네. 사실 근육량을 늘리고 근육의 질을 좋게 하려면 양질의 단백질은 먹어야 되거든요. 네. 사실 근데 보호자님들 사료 중에서는 그런 양질의 단백질을 안 써 있는 경우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운동과 단백질을 처방했을 때 관절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케이스를 실제로 많이 보고 사람도 그런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쭙는 건데 좋은 단백질 원 어떤 게 있나요? 뭐 연어나 뭐 흰자나 뭐 닭가슴살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단백질 원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그러니까 육류 유래냐, 식물 유래냐. 그리고 단백질 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흡수가 잘 되느냐,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느냐. 첫 번째, 육류 단백질의 흡수율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높습니다. 네. 그러므로 흡수율 측면에서는 육류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훨씬 더 우수하다. 두 번째, 그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 이것도 이제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육류가 훨씬 더 우수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 라이신, 트립토판 이런 것들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좀 부족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원을 먹이신다 하면은 네. 육류를 택하셔야 되고 네. 육류는 그리고 너무 많이 익히시면 안 돼요. 이제 흡수율에 대해서는 뭐 생식, 화식 뭐 이런 것 중에서도 너무 오버쿡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완전 편육처럼 완전 삶아버렸다 이러면 흡수율이 확 떨어지나요? 확 떨어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확실히 조금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육류 안에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열 처리를 통해 가지고 좀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과도하게 익힌 거는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정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팁인데 겉면만 살짝 익힌 그렇죠. 거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레어로 먹으신대요. 레어. 미디엄 레어나 레어.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어때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데우는 것도 일반적인 영양소의 파괴는 좀 덜해요. 네. 하지만 이제 항산화 영양소는 좀 파괴가 좀 되거든요. 그러면 겉면만 익히기는 또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저만 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닭가슴살을 구매해서 전자레인지에 한 뭐 30초만 돌렸다. 네네. 어때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나쁘진 않다. 예, 예. 안에가 완전 들이키고 뭐 이렇게 써도. 예. 더 좋은 거는 근데 프라이팬에 그러면 팬에 익히는 건가요? 찌는 게 찌거나 삶는 건데. 찌는 거나 영양소 파괴는 이제 찌는 게 좀 덜하니까 영양소 파괴 부분은. 근데 그러면 되게 그 찌는 시간을 되게 줄여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삶는 거를 주로 많이 하시죠. 식물성 단백질은 추천하시는 게 저는 두부콩. 그거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귀리 뭐 어떤 게 있죠? 식물성 단백질 중에 추천할 만한 단백질원은 왜 아무래도 신장 없는데?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식물성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도 콩팥이네 뭐 섬유화시키거나 뭐 이런 사람 쪽 그런 게 있는데 개고양이 쪽으로는 아직 좀 불명해요. 그런 연구 결과 명확하지 않아서 식물성 단백질은 추천하지 않는 쪽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추천하시는데 예. 그러면 소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방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류를 생각하세요? 결정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닭고기냐, 오리고기냐, 소고기냐, 그렇죠. 돼지고기냐 네. 그 육류가 특징이 이제 첫 번째는 알러지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살펴보셔야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알러지 많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알러지가 없는 경우라면은 네. 이제 영양소 중에 일부 뭐 그 오리고기 같은 철이라든가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아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뭐 상대적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 오메가 6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닭고기 같은 경우는 닭고기라든가 오리고기는 오메가 6 지방산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네.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 좀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6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량도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추가로 먹이셔야 된다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이제 질병에 따라가지고 오메가6 지방산을 줄여야 되는 질병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만성신장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만약에 만성신장질환인데 육류를 조금 이제 초기에는 네. 육류를 좀 더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초기 뭐 1기, 2기 때는. 네. 이때는 되도록이면은 그래도 오메가6가 적은 그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가 좀 더 네. 알맞겠죠. 야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만성신부전은 대부분 너무 노령이 많아서 예. 와 사실 뭐 심장병뿐만 아니라 췌장염 이런 것도 상관되고 만성신장질환 3기까지 가게 되면 육류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건 되게 좀 조심해야 되죠. 왜냐면 이내 추가적 공급을 야기하기 때문에 뭐 여튼 균형 잡힌 면에서 보고 일단 사료도 먹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단백질 원을 뭐 근육이라든가 아니 뭐 심장병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먹일 때는 맞는 처방을 하는 게 좋은데 그 양은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단백질 양 만약에 그러니까 주식으로 먹이는 경우에요 아니면 사료 외에 추가로 추가로 먹이는.
추가로 만약에 먹이신다면은 기본적으로 하루 그 섭취 에너지가의 10%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RER, DER 계산해서 뭐 일일 요구량이 300kcal이다 그러면 30kcal까지 단백질 그렇죠. 추가하면 괜찮다. 그렇죠.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루에 100g 먹인다. 사료 기준으로. 그러면은 닭가슴살 40g까지 가능한 거죠. 40g을 말리면 10g이 되니까. 야. 간식으로 그것만 먹일 때. 대박이네. 꽤 많이 먹을 수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10%까지는 꽤 많은 거죠. 닭가슴살 40g이면 거의 40kcal 정도 될 텐데. 예. 와, 꽤 많은 양이네.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추가적인 단백질을 먹는다고 절대 건강을 해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혀 적절한 않습니다. 운동과 이런 걸 했을 때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 정 원장님 얘기 들으신 것처럼 추가적인 단백질을 먹어도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항상 우리 정 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중금속 중독 부분이 있거든요. 단백질 부분. 특히 어류를 얘기할 때. 왜냐하면 제가 네.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상아용골 먹어도 돼요? 관절에 되게 좋다면서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아니면 사실 연어 먹어도 돼요? 이거 사실 연어가 저는 되게 좋은 단백질 예.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메인으로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그렇죠. 부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육류는 중금속 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좀 낮은데 그러니까 해양 생물들은 중금속 위험이 되게 높잖아요. 대표적인 게 수은에 의한 오염이죠. 수은. 네, 그러므로 네, 단기급여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 네. 연어를 네. 가끔씩 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가끔씩은 얼마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거는 이제 그것도 아이들마다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날 때 네.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장기간 그거를 먹이는 네. 거죠. 사료가 됐든 네. 뭐 다른 영양제 형태로 네. 주시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호연골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모를 구토설사라는 네. 강아지가 어떤 A라는 병원에 내원해가지고 봤더니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모발 검사를 한 거죠. 봤더니 수은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때 간수치가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간수치도 침묵하면 간손상. 근데 그게 이제 간손상이지만 그 1차적 원인을 못 밝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식단 히스토리를 봤더니 네. 이제 연어 상어 연고를 장기간 급여했던 네네. 상황이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걸 바로 끊게 하고 이제 항산화 영양소를 먹게끔 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단백질을 추가로 먹을 때 식물성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게 좋고 균형을 잡힌 단백질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소고기 하나에 꽂히시고 연어에 하나 꽂히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오메가3, 오메가6, 뭐 중금속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퐁당퐁당으로 여러 가지 단백질원으로 나눠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급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아까 육류를 주실 때는 조금씩 늘려주셔야 돼요. 갑자기 많은 경우에 설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단백질을 제가 추가로 먹이라고 했더니 추가로 먹이시고 야이씨 설사하잖아 이 나쁜 그렇죠. 사람 만들 수 있는데 아까 걔는 5kg 큰 애 기준이고 그것도 잘 예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몸무게가 많은 애들일수록 좀 더 많이 먹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관용적일 거고 그런데 단백질을 추가로 먹일 때는 안 먹어본 음식 먹을 때 안 먹여본 사료 먹일 때는 여러분들 한 번에 확 바꾸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